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사태가 부쩍 늘어나고 공사 현장에 장비를 대여 납품하는 업체마저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 극찬기업에서는 지금의 대금 미지급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곳이 노무비와 장비대금 체불을 막아주는 기업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체불 방지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 맞습니다. 임금 체불이 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인 건설업. 수직적이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진 생산 구조가 원인으로 손꼽힌다는데 이런 상황은 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 체불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덕적 해이. 두 번째는 사업 재무적 리스크입니다.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유용하거나 전용할 수 없도록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업 재무적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도와 계좌의 압류로부터 절연되는 신탁연계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결합해서 만든 게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차세대 체불 방지 시스템입니다. 신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재산을 맡아줄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해 재산을 맡긴 자가 지정하는 수익자를 위해서만 사용해달라고 요청하는 계약인데요. 이번에 저희 회사가 개발한 차세대 체불 방지 시스템의 구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계약 상대자의 계좌가 아닌 특수목적용 자금관리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자금을 이체를 시킵니다. 그 시스템에서 노무자, 장비 대여업자들에게 직접 대금이 지급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설사나 협력사의 부도가 나더라도 압류를 막아내는 그러한 어떤 제도를 연계한 건데 바로 채권 신탁 제도입니다. 신탁법 22조에서 신탁 재산은 강제 집행 등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직접 지급 효과가 나는 시스템과 신탁 연계하는 지급 시스템 두 가지를 연계해서 완벽하게 체불 방지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만든 체불 방지 서비스의 기본 구조입니다. 기존 대금 지급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 방지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기업. 전용의 자금 관리 시스템과 채권 신탁 제도를 연계하여 임금 및 장비 대여 대금 등을 100% 지급하도록 보장해주고 있다고. 예, 저희 체불 방지 시스템은 현장, 계약, 청구, 승인, 지급을 모두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시스템 통해서 대금 청구도 진행하실 수가 있고 상해 기간에 승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대금을 수령하시면 이체 처리 또한 시스템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급한 내역을 노후비 장비 자재 대금을 모두 구분 지급하실 수가 있고요. 구분 지급한 내역을 모두 한눈에 시스템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체불 방지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현장, 계약, 청구, 승인, 지급을 관리하고 자세한 내역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불안정한 건설 경기 속 장비 대여 사업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가 보았다. 이전에도 장비 대여 대금 체불이 발생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체불을 방지하려면 그런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거나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서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장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채택되어 대금을 지급하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장 근로자나 장비 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 저희 장비업체로는 참 좋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의 투명한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오늘의 극찬기업.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올린 시간은 그들의 입지를 단단히 굳혀주었다. 저희 체불 방지 서비스가 하루빨리 국내에 안착되기를 바라면서 안착되기 위해서 정책 당국이나 민간 부분 쪽에 저희 기술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2015년에 UN에서
청년 건설 행정상을 수상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더 확대 발전시켜서 글로벌 표준 채굴 방지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동남아 시장부터 올해 준비해서 내년부터 한 발씩 한 발씩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한다. 올바른 건설 문화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는 오늘의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